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함의 어원을 보면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밀려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 풍성함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0절에서 풍성하다라는 헬라어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2만 명이 됩니다. 오병이어를 그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셨을 때 조금씩 찔끔찔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열두 광주리에 가득 남아졌습니다. 그때 남은 거 초과분 잉여로 풍성하게 남은 것을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함이란 조금 만족한 것이 아니라 100% 만족한 것이고 그것이 차고도 넘쳐서 남고 끊임없이 오는 것을 풍성함입니다.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까?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의 기준이 되어서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소유의 기준으로 말하면 계속 부족하게 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더 갈증이 느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할때 이것이 신앙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때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목자시니에 머물고 있다면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나의 고백으로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된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함을 오늘도 경험하여 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목자시니 라는 신학적인 고백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나의 즉흥적인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섬기며 여호와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 풍성함을 오늘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